대구 처분에 대한 대집행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 완료. 사실행위로 완료 하시고요. 대집행에 대한 개고 처분 뭔지 아시게 되면 이 말이 뭔지 압니다. 아시게 될 겁니다. 간단해요. 대집행은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하죠. 철거 명령을 한 다음에 말을 제가 안 듣게 되면 대신해서 철거해서 나서는 거죠. 그랬을 때 개고, 통지, 실행, 비용 징수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철거했는데 말을 안 들어.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개고장을 보내요. 그러니까 약간 통지, 개고장을 보내서 언제 언제까지 안 뿌시면 내가 뿌신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는 만약에 내가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럼 통지를 합니다. 나 몇 월 며칠에 누가 가서 네 건물 부실 거야 라고 통지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진짜 부셔버려요. 근데 나 대신 부신 거죠. 그래서 부신 비용을 나한테 실비 청구를 합니다. 이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개고처분 이거 입고 나서 나 부실 거다 라고 하고 나서 실제로 실행행위까지 갔대, 사실행위까지 갔대, 건물을 부시고 났대.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외 이익은 없겠죠. 건물 다시 세워주진 않을 거니까요.